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탑 폭탑. 자, 오늘은요 2021년 여러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뭐 많은 게 있겠지만 내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 자신감이라는 건 금전적인 뭔가 당당함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도 예,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인연을 불러드릴 수 있겠죠? 자, 2021년 여러분들의 금전운 제가 좋은 타로 멱살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운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행운과 귀인, 뭐 요런 거. 자, 1년의 운세니까요. 두루두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고요. 자, 2021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금전은 또 뜻밖의 행운이라든지 귀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집중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1년 여러분의 금전운이에요. 뜻밖의 행운이라든지 귀인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두루두루 한번 알아볼게요. 자, 2021년 여러분들의 금전운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황금의 여인이 있습니다. 요게 1, 2, 3, 4, 5, 6 해갖고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11월과 12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황금이라는 게 금전운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행운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기 사신과 명상에 자, 타로가 같이 나와줬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다음 2021년은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하신다든지 무언가 새로운 일을 뛰어드시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요거는 학업이라든지, 예, 그런 쪽에, 잘 맞춰진 선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이런 겨울 11월과 12월에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신다. 금전적인 이익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확천금이라든지, 횡재수가 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는 돈이 들어온다. 무언가 투자를 해서 두 배, 세배 돈을 부풀린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가 나와줬고요. 예, 10개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 지팡이가 10개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한해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한 것에 성과를 얻는 거지. 다른 사람 쫓아서 크게 뭐 주식에 돈을 넣는다거나, 뭐 투기를 하신다거나, 특히, 예,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건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자, 그런 횡재수의 한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거를 꾸준히 한발한발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런 노력의 결과를 얻는 게 202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신에 여러분 주변엔 사람이 많아요. 여기 6개의 황금의 동전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타로가 있고요. 9개의 지팡이에요. 자, 심판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귀인들이 예,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많이 해줄 건데, 그런 조언을 따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 여기 풍요의 타로까지 같이 나와줬죠? 풍요와 황금이기 때문에, 예, 2020년 연말로 갈수록 좋아져요. 가을 돼서부터는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후반부를 보시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쉽게 돈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횡재수라든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위기도 없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돈이 갑자기 들어오다가 끊긴다든지, 아니면 돈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큰 손해가 있다든지,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런 건 절대 없으시니까, 오히려 그런 걸 걱정하시기보다는 내가 욕심을 내서 무언가 사단을 낸다,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돈을 투자한다, 그러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자, 심판은 여기 보시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그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좋은 자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2021년만큼은 내가 무언가 우기거나 뭐 말도 안 되는 하나에 집착해서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한발한발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신 성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연말에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황금을 의미하는 타로가 요 컵이에요. 땡글땡글한 황금의 동전이 아니라 자꾸 컵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귀인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전차라든지 황금의 뭐 태양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줬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뭔가 이루어내고 주장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최대한 자신을 낮추시고 성실하게 꾸준한 노력으로 한발한발 나아가시는 겁니다. 자, 사신 있고, 자, 명상이에요. 크게 투자를 하신다고 다던가, 뭐 이동수 없어요.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신다면, 예, 이 연말까지 가셔야 되지, 중간에 자리 옮기시면 붕 뜨게 됩니다. 갈 곳도 없고, 돈 나올 곳도 없고, 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한 해만큼은 혼자서 무언가 판단 내리지 마세요. 정보를 수집하시고 내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꼭 지인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 구하시고 어지간하시면 심판과 결정은 그 사람들에게 좀 넘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요거는 학업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뭐꼭 연말이 아니라 뭐 5월과 6월, 7월 그 정도 있다고 해도 뭐 괜찮은 거예요. 이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지 꼭 그렇게 연말에 몰려 있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그 노력한 성취를 거둬들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뭐 예를 들자면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 뭐 그렇죠? 뭐 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본다, 거기에 딱 맞춰진 게이첫 번째 선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사신이 나와줬어요. 아, 요럴 때 만약에 일확천금을 노리신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배가 산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 대비, 예,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길게 보시는 겁니다. 무언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기 황금의 타로 있고, 내가 노력한 것을 거둬들인다는 이 수학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노력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얻어들이는, 그게 금전적인 이익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일확천금도 없고, 자, 위기도 없는, 대신에 위기도 없는 거예요. 자, 성실하게 노력하시고 결과 거둬들이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주변의 귀는 요소 요소마다 들어올 겁니다. 내가 무언가 결정을 내리려고 할때 분명히 그때 나타나서 이렇다 저렇다 코치를 해줄 거예요. 그 말을 잘 들으시고요. 심판, 선택과 결정은 혼자 절대 내리지 마시고요. 우기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직접적인 금전의 기운은 이 연말에 몰려 있다. 대신에 뭔가 시험이 잡혀 있다. 4월달, 뭐 6월달, 5월달, 7월달 이렇게 잡혀 있다. 그런 거 합격의 기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아셨죠? 연초에 시작하실 때 무언가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고 꾸준히 노력해서 그거를 성취하시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좋고요. 뭐 영어 공부도 좋고요. 뭐 자격증 하나 딴다. 그것도 좋고요. 성취의 기운이 있습니다. 성실한 노력으로 거둬들이시기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일확천금만 바라지 마시고요. 그런 유행수만 바라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응원드리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2021년 여러분들의 금전운 또 들어올 귀인 뜻밖의 행운 두루두루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타로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이 선택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돈 벌으셔야 되지,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눈앞에 보이는 그 돈을 쫓으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2021년 금전운이 매우 좋기 때문에, 돈 되는 거에 뛰어드셔야 되고, 돈 되는 일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뭐, 약간 바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 고고하게. 내가 무언가 내 인생에서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 난 이런 걸꼭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꿈을 보겠다는 그런 약간 허황될 수도 있는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왜냐면, 2021년은 여러분들에게 금전운이 굉장히 좋은 한 해일 거예요. 뭐 20대면은 20대에 들어서 가장 좋은 한 해, 뭐 30대면 30대 들어서 가장 기운이 좋은 한 해, 40대면 40대 들어서 내가 평생에 뭐 벌어들일 것을 다 벌어들이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열정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나 진짜 이런 걸 해보고 싶었으니까 올해는 꼭할 거야 라는 그런 거 아무도 못 말려요. 하지만 자, 자기 자신을 향하는 이런 칼이 너무 많습니다. 살짝 워워 해주세요. 여기 너무 나만 생각해요.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자, 이럴 때는 자중하셔야 돼요.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돈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금전운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은 다음 2021년은 돈이 안 되면은 뛰어들지 마세요. 뭐 내가 이걸 꼭 해보고 싶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괜히 그런 거에 목매달지 마세요. 자, 해바라기의 타로가 나와줬고 태양의 타로 나와줬고 황금의 항아리 나와줬습니다. 일단 여름에 금전운이 굉장히 좋고요. 목돈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리고 해바라기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한 해, 자, 돈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건데, 자,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눈과 귀가 없는 요 타로입니다. 자, 마음이 약해져서 여러분이 쓸데없는 거에 돈이 허투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열정, 여러분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내가 뭐 꿈을 이뤄보겠다. 이건 꼭내 인생에 평생에 하고 싶은 거였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돈 되는 거 하시고요. 자, 다른 사람 쓸데없이 오지랖 넓게 참견하지 마세요. 자,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뭐 고맙다고 할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당당해야지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 챙겨줘봤다. 그리고 잘 해줘봤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마음 약한 여러분을 누군가 와서 도움을 구하고요. 그리고 우는 소리 할 겁니다. 자, 그럴 때마다 흔들려요.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두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돈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무언가 꿈을 이뤄보겠다는 그거 약 망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괜히 다른 사람들 걱정 대신해주지 말고요. 자, 여러분 너무 착하게 사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자, 착하게 살아봤자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예, 도덕적인 뭐 관념 뭐 이런 걸로 여러분 들어오는 돈이 다 막혀요. 그러지 마세요. 자, 태양입니다. 요것도 태양이고요. 2021년 한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밝은 빛이 여러분을 비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살살살살살살 일이 풀려가고요.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돈은 들어옵니다. 괜히 여러분이 오지랖이라고 할까요? 오지랖퍼 다른 사람들 일을 대신 해결해 준다든지 끼어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칼로 상징되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음 약하게 착하게 구실 필요 없습니다. 칼이에요. 자,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꼬입니다. 나쁜 사람들도 같이 꼬인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본인이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게 첫째예요. 통장이 두둑해지고 지갑이 두둑해져야지 사람들도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뭐 잘해준다고 해서 돌아오는 그런 한 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금전적 기운이 좋으시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달리시는 거예요. 돈, 예. 좀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그 이상으로, 이렇게 돈이 잘 풀려도 되나? 일이 잘 풀려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태양이에요. 여름쯤에는 목돈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정도라면 사업하셔도 상관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입니다.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서 일 벌리셔도 상관없고요. 약간 횡재수도 들어있는 거예요. 투자 괜찮습니다. 근데 짧게 보셔야 돼요. 여름 정도의 투자는 걷어들이셔야 돼요. 자, 해바라기입니다. 다소 금전적인 이익이 적어지더라도 한80 정도 돼도 100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돈, 자,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십시오. 절대 꿈이나 희망, 도덕적인 걸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금전운이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 시기에는 놓치시면 안 돼요. 좀 차가워지셔도 돼요. 일단 요거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2021년만큼은 뭐 귀인들 뭐 이런 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칼. 자, 이렇게 한 자루의 칼은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 냉정하실 필요 있으시고요. 결단과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의 부담 가지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꼭 착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 금전운이 좋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꼬여드는 그런 인연들 아니다 싶으시면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니까 사돈의 팔촌까지도 막 연락이 올 건데, 야,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자, 내 인생의 해다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별로 관심 없다. 당신은 별로 관심 없다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줘봐야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나시고 금전적인 이익을 거둬들이셔야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남는 거예요. 자, 광대입니다. 광대. 사업은 굉장히 좋아요. 태양이 이렇게 두 개나 있고요. 예.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일이 잘 되시는 만큼 이상한 것들도 꼬여듭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광대,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사업과 투자 굉장히 좋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돈 되는 거 아세요? 희망이라든지 꿈 이런 거 내년 한 해만큼은 좀 넣어두시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요거 제가 타로를 많이 선택했는데 지금 요 나온 거예요. 태양. 예. 이제 뭐 여기에 몰빵입니다. 뭐더 좋은 거 없겠는데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별 5개 만점입니다. 폭타, 폭타. 자, 2021년에 여러분들의 금전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뜻밖의 행운이라든지 아니면 귀인 뭐 이런 것까지 두루두루 알아볼게요. 자, 그럼 타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021년.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금전을 보자면은 요거는요. 변화의 시기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21년은 지금 하시던 거, 예,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직하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회가 들어올 거예요. 자, 요 땡글땡글 말리는 이 타로가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리진 타로에서 가장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거는 제 평생을 쓰고 있는 거고요. 엄청 오래됐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이 타로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직이나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그렇게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행운이 있는 겁니다. 승진 되실 거고, 그리고 시험 합격 되실 거예요. 이거는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제가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자, 이직, 그리고 승진, 자, 그리고 합격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의 2021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은 꼭 금전 하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와 행운까지도 가는 거예요. 땡글땡글한 황금의 동전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 몰려 있습니다. 요거는 달마다 요소 요소마다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행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행운에 이 황금의 동전이 몰려 있다는 건 예, 이 타로와 맞물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금전적인 이익, 횡재수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투자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직, 그리고 합격, 그리고 자, 승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뜻밖의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올 거고요. 자, 변화의 타로입니다. 자,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두 장의 타로는요, 예, 하늘색의 요거는 돌덩이입니다. 돌덩이에 아이의 머리가 짓눌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북치는 소리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겠다는 자, 수동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자, 그런 타로예요. 여러분이 그냥 뭐 얌전히 회사 다니시겠다 아니면 내가 뭐 특별한 게 있겠느냐? 그냥 나는 조용히 살겠다 그러시면 딱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되실 거예요. 다음 한 해는 단언컨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예요. 9월 봅니다. 저는 9월, 10월. 자,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큰 기회가 들어올 건데 그 시기에 맞춰서 변화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의 안정을 택하느냐, 이 비즈니스 바쁜 걸 택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몫이겠죠. 허나 돈이 되실 거면 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언가 이거다. 한번 걸겠다. 나는 여기서 변화를 한번 줘보겠다. 그러시다면 내년 한 해일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만히 계시면 한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별일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얌전하게 조용히 지내시겠다. 그러면요, 이 노인의 타로예요, 노인. 자, 위기도 없고요. 그냥 잘 지나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의 타로는요, 또한 가지 지혜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지혜. 그리고 요 타로는요, 변화예요, 변화. 노인, 조용히 지내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한없이 조용히 지내실 거고요. 이 지혜를 변화하시는 거에 맞추신다면 천지가 개벽하는 게 여러분의 2021년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좋지 않나요? 예. 행운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로또나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큰 돈이 들어오려면요, 전차나 태양 요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행운, 뜻밖의 기회만 딱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 뭐 승진, 뭐 합격, 뭐 이직, 뭐 그런 겁니다. 로또가 들어온다거나, 뭐 빌딩을 사신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에서 지각 변동을 하듯이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뭐 나는 뭐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아, 내가 뭐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그릇을 넘어가는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예. 변화의 시기시니까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여러분의 뭐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경력이라든지 다 이런 게 두루두루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자, 축하드리고요. 요게 없었다면은 굉장히 그냥 밋밋한 한 해, 조용한 한 해였을 텐데 요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역시 180도 바뀐 겁니다. 조용하지 않을 거예요. 비즈니스, 예, 여러분이 일하시는 거에서 분명히 기회가 생기실 거고, 딱히 뭐 귀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고요. 뭐 뜻밖의 행운은 9월이나 10월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그 순간이 바로 행운일 거고, 감정을 상징하는 컵, 그리고 지팡이가 이렇게나, 컵이 일단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운에 큰 욕심이 없다고 할까요? 예, 그냥 두루두루 편하게 잘 지내고 퇴근하시고 주말에는 그냥 이불 속에서 지내시고 뭐 이불 밖은 위험해. 약간 그런 스타일. 근데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않지만 이 금전적인 운에서는 뭐 그렇게 딱히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그쵸? 내년 한 해만큼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시고 변화하시고 움직이는 거에 조금씩 초점을 맞춰보세요. 주말에 뭐 가볍게 뭐 등산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다니신다거나 뭐 이렇게 어지간하시면 내 주변을 좀 변화시켜 보세요. 뭐 무엇이 됐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시면 9월과 10월 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겁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다. 자,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용히 안정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저 매너리즘에 빠지고 정체기가 올수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시기적절하게 변화의 기회가 다가올 것이니 그거 잡아주시면 돼요. 그때만큼은 변화하시는 겁니다. 여기 태양입니다. 태양. 아까 말씀드렸죠? 예, 세 가지 승진, 합격, 그리고 이직이에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자, 무언가 달라지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는 너무 내가 아닌 것 같이 사셨나요? 달라지실 기회는 2021년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전진하세요. 자, 여러분은 번데기에서 탈피를 하시고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훨훨훨 날아가실 거예요. 자, 좋다, 좋다. 2021년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자, 네 번째 선택지 2021년 여러분들의 금전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운이라든지 뭐 귀인이라든지 두루두루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 계약서에 타로가 나와줬고요. 여기 자, 불을 뿜는 용입니다. 용. 요거는 살짝 트러블을 암시해요. 그리고 경쟁자를 암시합니다. 자, 칼을 쥐고 있는 여러분. 하지만 이 칼끝은 여러분을 향하기도 하고요. 자, 요 의미, 요 상징 자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주변에 고춧가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고 반응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일곱 개의 황금의 동전이 있습니다. 일곱 개는 뭐 행운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 해의 운을 봤을 때 요런 마이너 타로 일곱 개의 황금의 동전은 좀 약해요. 뭐 전차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뭐 해바라기라든지 황제라든지 뭐 이런 게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요거는 조금 평범하게 예를 들자면 그냥 기본적으로 크게 뭔가 들어오는 굵직굵직한 돈은 내년 한 해만큼은 조금 아닐 거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을 추구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좋은 자예요. 좋은 자. 이거는 귀인까지는 아니고요. 귀인은 없습니다. 귀인은 뭐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을 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 마음 둘 곳은 있으실 거예요. 내 고민을 털어놓는 정도.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여기 이렇게 감정을 상징하는 요 컵은 비었고, 요거는 찼습니다. 요럴 때는요, 그분한테 뭐 조언을 특별히 구한다든지,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뭐, 꽉 막혀 있는 거, 그런 마음, 이런 걸 털어놓으시면서 그냥 스스로 해결되는 거지. 끌어주고 땡겨주고는 아니에요. 귀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 둘곳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자, 오히려 이 떨어져 나가는 황금의 돌덩이는 손해를 암시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돈이 있다면 좀 막히실 거고요. 연말로 갈수록 시뻘건 트러블, 문제거리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돈 걱정은 좀 하시겠네요. 그냥 이거는 평범하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그 정도에서 만족하셔야 되는 그런 타로예요. 다만 계약이라는 요거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걸또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고춧가루들 여러분 발목을 잡고 괴롭힌다든가, 예상치 못한 또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거는 다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여기, 남녀가 힘들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한 5월달이나 4월달쯤에, 돈이 좀 나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건데, 마이너의 2번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 연말로 갈수록 돈이 좀 아쉬워질 거고, 근데 요거는 금전적인 기운이 당연합니다.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큰 욕심 내지 않고 들어오는 그돈 정도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더하기 빼기 해 보면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2021년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안정을 추구하시고요. 냉정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자, 계약의 타로 나와줬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유지를 택하십시오. 괜히 여러 사람 말 믿고 새로운 곳에 뛰어든다거나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뭐 월간 운세나 저 주간 운세 정도로 말씀드리자면은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어나갈 구멍이 있고,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곳이 좀 크고, 최대한 안정을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고, 금전적인 기운이 있지만, 마이너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정도예요. 그거를 1년의 운세로 좀 확대 해석하시면 됩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나쁜 거는, 조금 마이너스라는 거, 1년을 통틀어서 좋은 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예민하게만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좀 부정적인 일이 좀 터져도 후폭풍이라든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고 지나갈 겁니다. 저는 그 어떤 행운의 기운보다도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택지가요. 자, 여러분, 뭐, 일이 꼬인다든지, 마이너스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자, 엎친 데 덮친다고, 계속해서 나쁜 상황이 벌어지고, 반복되고,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뭐가 어쨌든지 간에, 그냥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이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뭐,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만 늘 있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부정적인 기운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약해져서 알아서 없어진다니, 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자, 여기 7개의 황금의 동전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시겠지만, 조금 아쉬워요. 요게 메이저 타로고, 뭐 황제나 그런 거였으면은 딱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크게 욕심내실 것도 없고 부정적인 일이 발생해도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거.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그리고 안정을 택하시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내 인생에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장은 없답니다. 보장은 없다. 아시겠죠? 뭐 새로운 거에 뛰어들어 봤자 크게 잘될 거란 보장은 없는 겁니다. 최대한 안정을 추구하시는 한해 되셔야 돼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이동수라든지 모험 걸지 마세요. 여기 마이너이지만 비록 마이너 타로이지만 들어오는 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택하세요. 안정 정이실 거니까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2021년 여러분들의 금전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뜻밖은 행운이라든지 아니면 귀인이라든지 두루두루 자 좋은 타로 멱살 잡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다섯 번째 선택지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황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
이 황금의 여인이 해골바가지, 요거는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목걸이고요. 굉장히 좋은 목적 달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월드의 타로, 완성의 타로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귀인이기도 하시고요. 자, 요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뭐, 일단은 목돈이 한 번쯤은 들어오실 거고요. 황제입니다. 자, 그리고 10개의 황금의 동전이 있고요. 하프를 연주하는 3개의 동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여기 3개의 컵이고, 예. 3개의 황금의 동전이 있죠. 3개는 화합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야, 이성적인 기운도 굉장히 좋아요. 비즈니스고 금전적인 기운 알아보고 있는데, 3개의 컵, 이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 게 살짝 걸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너무 연애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 비즈니스 쪽으로 조금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요. 황제고, 여기 이렇게 황금의 귀걸이라면, 일이 잘 풀리시고, 목전에 기운이 있는데, 너무 연애나 요런 쪽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시지 말아라. 저는 그런 조언을 여기서는 좀 드릴게요. 요게 그냥 있는 그대로 연애 쪽, 연애나 그런 질문에 나왔다면은, 예, 기운이 좋아지고 있다. 두분 사이에, 뭐, 다툼이 일단락되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만큼은, 자, 무조건 저는 돈에 맞추겠습니다. 예, 자본주의죠? 예. 자, 황제니까 이렇게 기운이 좋을 때는 연애는 잠시 쉬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쪽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을수록, 예,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이런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실 거예요. 자, 네가 있어서 왠지 잘 되는 것 같다. 내가 많이 웃게 되고, 그러니까 일도 잘 되고, 네가 복덩이인 것 같다라는 말은 심심치 않게 이제 듣게 되실 거예요. 자, 복덩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이. 내년 봄 초반에 좀 조심하세요. 초반에 투자하신다든지 뭔가 이동수 없고요. 특히 2021년 1월이나 2월에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거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후반기에 갈수록 좋습니다. 크게 목돈을 넣으신다거나 그런 거 나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예, 명상을 하고 있는 이 부처의 타로가 있고요. 여기 벌입니다, 벌. 그 돈이 자동으로 불어나실 거예요. 자, 눈사람 아시죠? 땡글땡글 굴러가면서 이렇게 커집니다. 그거라고 딱 보시면 돼요. 자, 투자에 좋은 한 해입니다. 봄만, 1월이나 2월 뭐요 정도만 피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야, 월드 완성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연애나 그리고 귀인이나 대인관계는 조금 미뤄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황제 그리고 요 월드의 타로는 자 기운이 좋은 겁니다. 딱히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위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을 리드해주는 그런 귀인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대인관계를 줄이시고 뭐 투자나 뭐 비즈니스 하시려면 정보를 얻으셔야 되겠죠? 뭐, 그 정도. 딱 선을 긋는 관계.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돼요. 결정과 선택은 모두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비즈니스와 금전에서만큼은 동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거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몫을 괜히 나누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노력하신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양의 마음에 차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셔도 충분해요.
자, 황제가 나왔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시고 끝까지 해내세요. 버티시고요. 우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촉을 따르세요. 아, 이거다 싶으면 그냥 하세요. 단지 초반에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연말에도 안정을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승부처는 한 9월부터 11월 정도? 뭐 빠르면 8월부터 10월 정도.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초반은 안정. 그리고 연말에도 딱히 뭐 하지 마세요. 자, 승부처는 늦은 봄부터 가을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건 저는 혼자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황제도 그냥 고집을 부리는 황제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황금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황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하시고 밀어붙이시는 그 일이 매우 두 배, 세 배에 불려서 들어올 겁니다. 매우 좋죠? 자, 여기 여러분 스스로 해결 보셔야지 귀인 아니고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위안을 받겠다.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여기서 딱 잘라버리시고요. 그리고 연애 쪽도 괜히 에너지 낭비고 정신만 복잡해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제가 합격은 드립니다. 예, 여기 황제는 워낙 의미가 센 카드이기 때문에 대신에 초반은 아니고요. 예, 중반 가셔야 돼요. 중반. 5월 달부터 10월 달 정도에 무언가 시험 보신다면은 합격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목돈 한방 있습니다. 들어오실 거예요. 동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괜히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빼서 다른 사람 지갑 두둑히 만들어주는 꼴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투자 있어요. 가만히 놔두시면 알아서 땡글땡글 불어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칼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애를 쉬셔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막 지나치게 주말에 데이트하느라 여러분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든지 뭐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내 인생의 해답 까보겠습니다. 자, 어머니께 여쭈어라. 자, 어머니께 여쭈어랍니다. 잠시만요. 자, 갑자기 왜 어머니께 여쭈어라고 나왔을까요? 잠시만요. 자, 사랑의 타로입니다. 사랑의 타로. 예. 이게 참 재밌는데요. 어머니께 여쭙시오. 예.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선 보시거나 그 이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금전적인 기운이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에너지 허투루 쓰지 마시고 뭐 결혼 정보 업체를 이용하신다거나 뭐 믿을 수 있는 분께 좀 부탁해서 소개팅을 딱뭐한번 정도 받아보신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괜히 여러분한테 막 번호 따가고 뭐 재회를 기다리신다거나 뭐 짝사랑, 짝남, 뭐 썸남에 막 진짜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신다든지 그런 거좀 아깝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네요. 황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시는 거고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이 금전적인 이익을 부여잡으시는 거예요. 자, 횡재와 목돈의 기운이 있습니다. 요거 쟁취하세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